그래서 지우 여기에서 이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 그는 배고프냐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가 비동사. 그래서 M, R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do가 들어있거나, 또는 does가 들어있는 아다시. 세 번째 경우가 그렇죠, 양념씨. 이렇게 1, 2, 3으로 우리가 나눌게요, 문장을.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몇 번? 1번이죠. Is he hungry? Is he hungry? 그 이유는 전부 다 hungry 때문이에요. hungry 뜻이 그렇죠, 어떤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배고프다라는 하다시처럼 쓰기 위해서. 그는 배고프다? 그는 배고프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배고프냐고 물었는데, 배가 고프다면 He is. 뒤에는 hungry란 말을 붙여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요. 아니라면 그렇죠. No, he isn't hungry란 말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1번 문장이었고요. 계속해서 그 가방은 작은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건 차근차근 가볼게요. 그 가방들은 작다부터 해볼까요? 그 가방들이 작다. 그렇죠. The bags small. 그래서 the bags small이란 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2번이다. small의 뜻은 작다. 그러면 small bag은 뭐죠? small bag. 그럼 small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작은이죠. 작다가 아니고요. 어떤 가방? 그러면 스몰은 무슨 시예요? 그렇죠. 그러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입니까? 그럼 더 백스 스몰은 잘못된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 가방들이 작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오케이. 여기에 그 가방들은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까? 왜 물어봤을까요? 더 백스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day is small인 건가요? 그 가방들은 작다는 the bags is small이 아니고 뭐겠어요? Hey, the bags 안만 길어봤자 뭔지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The bags 안만 길어봤자? 아, 가방 들인데 is예요? 그 가방들은 그것들 아닌가요? 그것들? 그것들이 is인가요? is은 한개 아닌가요? 더 백스는 안만 길어봤자 it이 아닌데요, 아마 생각해도. 그 가방, 뭐, 그 책상, 이런 게 it이죠. 그 가방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안만 길어봤자? day죠. 그러면 day is small이에요? 그럼 뭐예요? day small입니까? They are. 왜 day am small 하죠, 왜? 오케이. 그것들은 작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것들은 작다. They are small. 그러면 그 가방들이 작다라는 표현은 they are small하고 똑같은 규칙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몇번 문장? 1번 문장이죠. small이 작답니까? 작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뭐가 필요하고, be가 필요하고, the bags는 안만 길어봐도 day인데 여기 is가 오겠어요? 이런 규칙들 우리가 다 그동안 두달반 동안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가방들은 작다. The bags are small. 그러면 묻는 문장, 그 가방들은 작니? Are they small? Are the bags small? Are the bags small?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뭐, 그래, 작다라는 대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Yes. Yes, they are small. 해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작지 않다면 No.
No, they aren't small. They are big. 이렇게 하겠죠. 맞습니까? 계속해서 비동사 있는 문장에서 지우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자꾸. 네, 계속 세 번째.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것이니? 라는 거예요.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것이다부터 만들어 보겠죠. 누가 나부터? 안녕하세요. 너의 언니가 의사가 될 것이다 라는 뒤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Your sister. 그렇지, 양념치죠. Will be. Okay, your sister 몇 명이니까? 닥터도 몇 명이에요? 오케이, 이거 이름씨죠, 이름씨. 영어의 이름씨에 하나일 때는 하나라고 밝혀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Your sister will be a doctor.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것이다. 맞네요. 그러면 묻는 말,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것이니?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Will she be a doctor? 간단하게 하면, will she be a doctor? Okay.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Okay.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My sister 대신에. 그렇죠? 너의 언니가 의사가 될 거니 그랬으니까, 그래, 나의 언니 의사 될 거야. 아니야, 의사 안 되고 선생님 될 거야. 그래서 my sister 대신에 she를 써서,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야, 그녀는 의사가 되지 않고 선생님이 될 거야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그녀는 의사가 안 될 거야. No, she won't. 그렇죠, won't. Yeah. 그렇지. No, she won't be a doctor. 그 다음에 선생님이 될 거야. 그렇죠. 이런 대답이었죠. No, she won't be a doctor. She will be a teach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네 번째. 여덟 문장 하게 될 거고요. 어? 이거 나왔네요. 넘어갑니다. 오케이. 이상하게, 희한하게 이어졌다. 그치. 계속해서,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은 그 공원에서 노니?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누가?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뭐 한다? 논다.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논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And my brother. Brothers.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두 번째 거죠. 하다시 들어요. 누가? My sister and my brother가 뭐 한다? Play 한다. 한번 길어봤자. 당연히 합쳐서죠. Day죠. Day playing 거죠. 암만 길어봤자는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만드는 게 장점이죠. Day play. 그러면 이제 묻는 문장 만들면 되겠네. 나의 시스터와 나의 브라더가 공원에서 놉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그렇죠. Do they play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규칙이라 했죠.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여기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안만 길어봤자 뭐 쓴대요? 뭐 대신에, your sister and your brother 대신에 they죠. 그래서, 그래. 걔들은 그렇더라. They do. 그렇죠. 이 do를 쓰면 되죠. do는 뭐 대신 왔어요? 주면? Yes, they play at the park 대신 왔죠. 그렇죠. do가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라 했으니까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대신 쓸 수 있다 했습니다. play at the park가 공원에서 놀다라는 하다시죠. Yes, they do.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죠. No, they don't. 라고 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2번 문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케이. 그녀가 거기에 가니라는 표현.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면 누가다? 그녀가 간다. 그녀가 간다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그렇죠. She goes. 그러면 뭐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그녀가 거기에 갑니까? She 그렇죠. Does she go there? Does she go there?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몇 번째 거? 두 번째 배웠던 거죠. Does she go there? 만약에 이 질문에서 간다면 그렇죠. Yes, she does. 가지 않는다면 No, she doesn't. 그러면 여기에 Yes, she does 할때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Yes, she goes there. 두가 아니고 does니까 go 대신에 goes 대신에 does가 온 거죠. Doesn't 뒤엔 뭐가 생각됐어요? No, she doesn't. Doesn't go there. 그녀가 거기 가지 않는다. 그녀가 간다. She goes. 그녀가 가지 않는다. She doesn't go. 여기 doesn't go 그대로 있네요. 됐습니까? Does she go there? Yes, she does. Yes, she goes there. No, she doesn't go ther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우리는 의사다. 줄여쓰기. We are doctor.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야죠. 오케이. 우리면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그러면 의사도 당연히 여러 명이라 해줘. We are doctors. We're doctors. 오케이. 우리는 의사가 아니다. 그러면. We are not doctors. 비동사 있을 때는 aren't 만들어주면 되죠. We aren't doctors.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이 너무 짜요. It is too salty. 그럼 salty의 뜻은 뭐예요? 짠, 무슨 씨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랑 합쳐서 이렇게 합쳐서 어떻다가 되고 있고 너무라는 어찌 짠. 오케이, 그래서 it's too salty였고요. It is too salty. 오케이, too salty가 너무 짠이란 뜻이죠? 너무 짠. 그러면 어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얘는 뭐 대신 왔었냐? 더 그렇죠. 더스 국 대신 왔었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었죠? 그렇죠. How is it? 했더니 How is the soup? 했더니 The soup is too salty 라고 했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우도 잘 했고요. 잘했는데 여전히 지난 시간처럼 비동사일 때 의외로 am, is, are 중에 엉뚱한 거. 그 다음에 암만 길어봤자 더 백은 is지만 더 백스는 데이라는 점 다시 한번더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